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오늘은 루거 바케로 44 매그넘 싱글 액션 리발버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건 아마 서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총이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요. 모양 또 이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6발이 장전되고요. 전장에 어떻게 생각하면 28cm요. 조금 큰 편이에요.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14cm. 이렇게 좀 길고요. 무게는 1237g으로 상당히 무거워요. 왜냐면은 전부 다 이제 스테인레스로 돼가지고 다 세거든요. 그게. 오케이. 바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루그 마들이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일단 실탄을 빼고 하겠습니다. 여기 6발이 들어가는데 이걸 제끼면은 요 열면은 요게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안 열면 이게 락이 돼 가지고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요걸 열면은 실탄을 이제 장전하거나 할 때 요걸 열면은 요게 이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돼 있고, 자, 요 부분에 요걸 제끼면은 탄이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돌리고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그 싱글 액션의 단점이 요거예요. 실탄을 넣을 때 또 뺄 때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니까 하나씩 넣고 빼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더블 액션이고 요거 이제 다 됐고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6발이 장전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요. 이제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할 때는 이것도 이제 보통 요건 이제 3단계, 4단계도 되는데 요거는 보통 2단계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클릭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딸칵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사하고. 이런 식이에요. 요게 이제 싱글 액션 그거 같아요. 그런데 큰 총을 쏘아보면 싱글 액션이 참 재밌어요. 더블 액션보다. 그냥 사격할 때는 싱글 액션이 나은 것 같고요. 더블 액션이야 뭐 위험할 때 이제 무조건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거겠죠. 자, 요게 신품인데 이게 730달러에 팔려요. 조금 비싸요. 잠깐만요. 이제 신품이 730달러에 팔리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지난 7월에 그 월부로 사겠다고 그 계약금을 150달러인가 내고 갔는데 지금 5개월 동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진열해서 팔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150달러 그냥 공짜로 생겼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에 팔아 먹어도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 정도로 지금 소개를 하고요. 또 이제 탄을 비교해 봐야죠, 그죠? 요게 이제 38 스페셜이고요. 요게 이제 357 매그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4 매그넘인데, 요건 3탄이에요. 소리 들리나 모르겠어요. 요 3탄이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4 매그넘. 지금 현재 요 총알이 사용하는 거고요. 아, 요 권총이 사용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44 롱콜트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500 스미스 앤 웨슨. 요게 지금 가장 큰 리발버 탄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겠습니다. 오늘은 루거 바케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케로가 스펠링이 V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V로 시작하는데 이걸 갖다가 스페인어에서는 B로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V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거 V로 시작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V로 시작하는데 그냥 B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바케로. 자, 루거 바케로 44 매그넘 싱글 액션 권총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